저희 특강이 이번 학기 마지막인데요. 이번 학기 감사드리고 다음 학기에도 좋은 강의로 또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역시 그 센 분을 모시니까 신청하신 분도 많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아마 오늘 강의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고민 선생님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많은 독서계 팬들 확보하고 계신 스타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전공이 중문학이기 때문에 승덕에 피서산장은 두 번 갔었는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그 열화라는 돌비석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동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장소성이 결국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서산장을 가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사실 열화일기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볼 기회들은 참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과처럼 오늘을 사는 현대 독자들이 우리 연암 선생님이 느끼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작업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뭐 수유 넘어에서 오래 또 하셨고 최근에 또 감의당으로 옮기셔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또 이렇게 학교에 있는 사람들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아카데미 영역 바깥에서 어떤 그 연구의 폭을 넓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학술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오시는데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또 점해 오신 분이 아닌가 싶어서 늘 존경하던 터에 이번에 마침 저희 주제가 언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오셨지만 그래서 마지막은 좀 고전 속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어렵게 선생님 모시게 됐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고민 선생님 워낙 바쁘신데 어렵게 저희 쪽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죠. 여러분들은 7, 8학번 동문과 대선배님이신데 글쎄 뭐 여기 동문과 교수님도 오셨지만 나중에 다시 국문과로 가셨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고전 연구의 대가가 되셔서 뭐 그쪽 국문학이나 한문학 이쪽 선생님들하고 오히려 더 많은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매우 백그라운드가 친숙하신 분이지만 자주 뵙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우리 고민 선생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를 다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학교를 오래간만에 오면 어떤 향수 같은 게 일어나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낯설어요. 거꾸로. 오히려 다른 학교를 가면 뭐 대학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로 오면 더 낯설어지는 이제 이상한 체험을 좀 하게 됩니다. 강의 앞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뭘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사물도 만나고 뭐 그 바람도 만나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간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런 만남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죠. 근데 그래 20대에는 주로 이렇게 친구나 애인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만이 인생을 뭔가 바꿔주는 것 같고 근데 40대가 돼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만남, 그 운명적인 만남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열화일기를 만난 게 제 인생을 완전히 이제 리셋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일은 사실 연애나 결혼 이런 걸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주침도 있구나. 40대에 제가 박사 실업자로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모색할 때 열활기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아마 이제 뭘 만났냐고 말하면 이제 연암 박지원의 언어를 만난 거예요. 그 언어를 만나서 이제 제가 언어를 창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지성이 뭘까? 그게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면 진리든 로고스든 뭐 하여튼 천리의 이치든 간에 그것은 그걸 배우면 뭘 어떻게 되는가? 궁극적으로 언어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성을 연마했다. 그 증거는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인생을 누군가의 언어로 채워야 돼요. 누가 대신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거는 이제 종속된 삶이죠. 지성은 홀로서기를 하는 아주 유일하고도 가장 고매한 일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언어라는 거 열하일기의 언어 이 언어가 이제 저를 그 아주 초라한 박사 실업자에서 고전평론가라는 이런 굉장히 이제 당당한 이름으로 설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공자 노자 부처 이런 이제 동아시아 사상사의 기반도 다 이제 공자의 언어, 부처의 언어, 노자의 언어인 거예요. 공자가 주유천하를 하고 뭐 훌륭한 일을 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시절에. 근데 논어가 있기 때문에 공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행을 6년 하고 뭐 피골이 상접하도록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요가 수행자들은 그때 인도에 널려 있었어요. 부처의 8만 4천 법문이 없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노자의 도덕경이 그런 거고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행위 그 다음에 그 행위의 거룩함 그 다음에 치열함 이런 거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그래서 무엇이 생산되는가는 종종 놓치게 되는데 거룩하게 살고 치열하게 산다고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언어가 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성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세상을 창조하려면 신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 대학에서 또 청년들이 연마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로고스가 아닐까 이제 그런 거를 저에게 깨우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창조하려면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대단한 로고스는 아닌데 이제 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이제 열하일기라는 이 고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유머와 역설, 웃음과 역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책을 2003년에 내서 처음으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제 이름이 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뭐 기분이 업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이 책을 내고 이제 제 삶의 어떤 비전, 이제 방향, 벡터를 정한 거죠. 고전을 고전에서 지혜를 길러오린다 이 말은 그게 이제 고전평론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고전평론가로 난 살겠다. 근데 고전평론가라는 직업은 없어요. 사실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 이런 건 있어도 그냥 문학평론가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업을 뻔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백수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드니까 이게 원래 있는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래서 요즘 뭐 가장 잘 나가는 고전평론가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강의 나가면 요즘도 뭐 고전평론가 중에 뭐 가장 뭐 책을 많이 낸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고전평론가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라고 이제 제 후배들이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고등 실업자로 사는 거랑 한 끗 차이거든요. 이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게 언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고전의 지혜를 길어 올린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지혜도 핵심이지만 지금 현실 21세기의 삶의 현장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주로 문헌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왜 대학이 그렇게 방향이 한정이 됐는가 이거는 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굉장히 문헌학적이고 뭔가 하여튼 그 이 지식을 뭐 이 넓고 깊게 이제 파들어가지만 그래서 그 결론이 내 인생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 논문을 좀 많이 썼어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이 교수로 진출을 못했으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2판 4판이고 뭐 아무도 저를 뭐 터치할 그게 없으니까 정말 고전에서 배우고 느낀 거를 삶의 현장과 바로 접속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아주 뻔뻔하게 이제 실험을 한 게 고전 평론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걸 저에게 준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또 강의도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직도 그 열하일기와 접속될 때의 그 설레임이나 그 경이로움이 고스란히 이렇게 몸에서 재현이 되고 여전히 정말 저를 좀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근데 뭐 어떤 그 과거의 연인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계속 두근거리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중년이 되면 그냥 마음이 제가 돼서 그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내 마음을 파동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텍스트와의 만남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요걸 제가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럼 무엇을 발견했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뭐 새로운 사유 고전의 발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거는 그냥 좀 형식적인 지금 정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로 들어가 보면 뭐 일단 이제 연암 박지원이 누군가를 좀 뭐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렇게 요렇게 딱 분류를 하면 18세기 지성사가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18세기가 영조 정조 시대라 조선의 이제 문예부흥기라고도 하고 또 조선의 절정이자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가 되면 조선은 뭐 거의 이제 운과 기가 다한. 그러니까 왕조도 생성소멸이 있어서 망할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흥성할 때도 또 아무도 못 말리고. 이런 게 이제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이렇게 이제 이런 왕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선이 500년이나 사실 간 건데 그 세종과 정조가 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로고스의 창조예요. 언어를 새로 만든 거예요. 언어를. 그 시대의 언어. 심지어 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담론, 언어가 얼마나 흘러 넘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시대 정신을 내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바뀌고 복지가 늘어나고 뭐 이런 정도로 시대 정신이 교체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조가 있고 여기 이제 연암과 그의 친구들, 다상과 그의 이제 문인, 학파 친구들 이제 이런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연안과 다산의 라이벌 평전을 별도로 썼어요. 이야기거리가 이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연암의 생애를 보면, 당대 이제 주류 중에 주류인 노론 명문가 집안에 그 또 뭐 아주 뛰어난 문장가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주류의 길을 가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특이한데 왜 사극이 안 나올까요? 제가 이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대중문화가 뭔지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연암이 나오는 사극을 보는 게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인데, 이 문화의 지형이 바뀌기 전엔 절대로 못 나올 거예요. 연암을 캐릭터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극에 나오려면 일단 기준이 뭐가 되냐면,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그 최소한 삼각관계 이상은 뭐를 이렇게 에로스적인 거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 폭력, 권력 이게 결합되는 것을 사람들은 열심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도달하는 지점은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이라 재미가 하나도 없죠. 결론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그 성을 둘러싼 전쟁, 권력을 둘러싼 전쟁, 이거를 막 이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이제 하니까 그 연암은 안 나오는 거죠. 연암 친구인 무사 백동수가 나올 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절친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걸 정말 보다가 정말 이게 사극을 만드는 사람이 못 다루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특이합니까? 주류 중에 주류인데 10대부터 권력의 장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은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일단 중앙정계 나갔다가 뭐 어떤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불화를 겪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10대 때 그 과거를 접어버리는 좀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우울증을 앓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청년이 이 거리의 친구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이 장면도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 양반집 도령이 이렇게 정말 마이너들을 사회적으로 뭐 요즘으로 치면 진짜 뭐 을 중에 을 뭐 이거는 뭐 거의 그 산업공사 안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친구가 된다는 이거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인데 이런 거는 알아주질 않아요. 왜? 피 튀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끓어야만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그런 이제 사랑과의 소통으로 치유한 다음에 이제 입신양명의 길을 버립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정말 이 결단이 지금도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저기 양반집 또 대가집 그런 명문가 자손인 그 사대부가 입신양명을 포기하면 이제 남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남는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양반은 오로지 읽고 쓰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사대부가 뭐냐 읽고 쓰는 행위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귀족이 뭐냐 읽고 쓰고 토론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든 최고의 그 어떤 신분과 계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대학이 왜 이렇게 대학이 무엇인가를 저는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대부는 읽고 쓰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읽고 쓰는 걸 하고 그럼 시간 많으니까 이제 주유천하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자기로 돌아와서 글을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연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연암 같은 이 자발적 또는 타의에 의한 백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박재가, 이덕무, 홍대용 뭐 이 진짜 18세기 지성사에 꼭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이들을 이제 백수지성이라고 요즘은 말을 합니다. 예. 백수기에 이런 담론의 생성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북학파라고 말을 하죠. 북학. 이 북학이 뭐냐면 청나라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은 다음엔 북벌이 이념이었죠. 무찌르자 오랑캐. 근데 오랑캐를 무찌르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조선에서 무반을 숭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운 적이 없어요. 근데 북벌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데올로기.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청나라는 전 세계 제국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만 해도 동서양의 축이 이렇게 서양이 현저히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술이나 뭐 사상이나 여러 면에서 서양에서도 그 청나라 황제들을 그 동방의 그 계몽군주로 보고 이제 중국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안 박지원 이 그룹이 한 건 뭐냐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 오랑캐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 경멸하는 동안 이들은 문명의 중심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청나라로부터 배우자. 그게 이제 북학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꾼 게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학으로 딱 초점을 맞추면 다 청나라를 가고 싶겠죠. 그래서 연암의 친구 홍대용서부터 박제가 이동무 전부 청나라를 다녀옵니다. 예, 다녀가서 이제 갔다 올 때 엄청난 이제 책과 뭐 서화 등등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 그 지성 네트워크에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습득하면서 탐문하고 또 재창조하고 이게 이제 연암 그룹의 특별한 문장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암은 갈 수가 없죠. 백수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국경을 넘으려면 장사꾼이거나 그 다음에 관리거나 두 가지. 그런데 관직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풍문으로만 듣다가 44세, 44살이면 당시로는 이제 손자를 보는 나이입니다. 연암 선생도 그렇고 다 15, 16살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도 연애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혼하기도 너무 힘들죠. 그냥 연애 없이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출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텐데 그것도 이 자유연애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생님들 교사들은 정말 자유연애를 폐지하고 그냥 부모든 학교에서든 그냥 이렇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솔로가 돼 있고 40대는 노처녀라고 하지 않죠.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막 그런 자신을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자유연애가 진짜 이렇게 하여튼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연애를 허용하면서 결혼 정년기가 계속 연장이 돼서 지금은 대학원 나오고 취직하고 하면 32, 33살이잖아. 그것도 제대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기 뭐야 원래 하던 거에 딱 두 배가 됐죠. 15, 16세 하다가 32, 33세. 그러면 이 사이에 이 폭발할 것 같은 이 성적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회가 이런데 지금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정치인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공약을 해야 됩니다. 이 완전히 청춘, 정말 몸이 가장 활발하게 성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시절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온갖 망상을 저지르게 돼요. 머릿속으로. 예. 몸이 문명의 리듬에 따라 변해주지 않아요. 여전히 15, 16 혹은 더 일찍 이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싹 생략하는 거예요.
모른 척을 하는 거죠.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뭐 대학 간다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때까지 참아. 근데 참았더니 뭔 일이 있어요? 대학에 와서 또 참으라 그러죠. 시험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집 살 때까지 참으라 그래요. 그러고도 지금 이거를 고분고분 따르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혀야 돼요. 사실은 그 히틀러한테 열광했던 게 바로 이 성에너지의 억압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히틀러한테 그걸 투사해서 막 폭발을 했다고. 예. 근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너무 잘 참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연애 거부, 결혼 거부, 출산 거부. 예. 인류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했던 이 인구 절벽의 상황에 도달을 한 거죠. 그 대가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연암 선생이나 다산 선생이 다 15세 결혼을 하는 건 그 당시에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서고, 그리고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가문에서 뭐 이렇게 대충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되게 억압적일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청년기의 성욕은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연애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별다른 그런 무슨 잡음이 없어요. 부작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문명을 보면 굉장히 뭐가 진보한 것 같지만 진보한 대신 치러야 될 게 또 엄청 많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뭐 진화라는 게 그냥 똔똔이에요. 똔똔. 이게 나시면 저걸 치러야 되고 저걸 막다 보면 이걸 또 이쪽이 터지고. 그래서 15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니까 44시면 이제 초로에 접어든 셈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노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제 이 어른이 됐고 이제 원숙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이나 늙었다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뭐 거의 입에 이건 이거야말로 뭐 터부 중에 터부 아닙니까? 예. 그냥 무조건 뭐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이런. 근데 이게 사람을 참 우습게 하는 거죠. 마흔인데 뭐 20대로 보이면 그거는 완전히 애송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언어가 정말 빈곤하기 짝이 없는 거. 너무 얇고 희박한 거. 그리고 실상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44살에 내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드디어 중원을 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여행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때도 뭐 관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청나라 건륭황제 만수절인 70세요. 70세. 그러면 청나라가 지금 절정에 이른 시기예요. 왜냐하면 건륭황제 앞에 옹정제고 옹정제 앞에 강희제라고 하는 중국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뭐 진시황보다 훨씬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희제도 60년, 옹정제는 이제 좀 과로사에서 한 14년밖에 못하셨고, 그 건륭제도 20대 즉위에서 지금 7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0년 이상을 막 문명의 절정에 이른 그런 때에 이 이벤트가 열린 거죠. 이 만수절 이벤트는 지금으로 치면 엑스포나 뭐 올림픽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러 이 이제 자금성에서 나중엔 열하죠. 열하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이제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그 단장으로, 사절단 단장으로 연암 집안의 형님이 뽑혀서, 그 형님이 보니까 맨날 북학 하는데 정말 관직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백수로 지내니까 청나라 구경을 좀 하라고 개인 비서로 삼아줘서 이제 이 여행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780년인데 연암이 44세, 그러니까 굉장히 노회한 다음에 간 거. 이게 열하일기를 또 만들어낸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갔으면 그냥 놀래다가 그냥 올 수가 있는데, 40대가 돼서 무르익은, 지성이 무르익은, 그리고 뭐 문장을 엄청나게 써낸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행을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 여행이 일단 여행으로서 굉장히 이 정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여름 6월 음력 6월이니까 그 완전히 뭐 이제 장마와 폭우가 반복되는 그 시절에 떠났어요. 압록강을.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골칸을 지나서 심양이 심양이라고 청나라가 처음 일어난 곳을 거쳐서 이제 산해관 천하제일관이라고 하는 이 만리장성의 가장 대표적인 여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관문. 거기를 지나서 이제 영경 여기 자금성을 향해 갔다가 느닷없이 열하로 가게 된 이 코스가 한 2,700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이제 돌아오기까지가 6개월. 그런데 그 우리가 공무집행을 하면 요즘 뭐 굉장히 안전이 중요해져서 뭐 저런 위험을 겪을까 싶은 거. 뭐 강이 범람하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건너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강을 7번, 8번 건너고 그것도 더 넘치면 노숙을 해야 되고 노숙할 때는 호랑이가 나타날까 봐 횃불을 켜놔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지금 이런 오지탐험하는 것 중에 정글의 법칙이 제일 센가요? 정글의 법칙보다 훨씬 위험과 난이도가 높은 그 여행을 이 공식 사절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행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관광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여행을 떠날 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너무 아득해서 이제 이렇게 술로 축원을 하는 진짜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6개월이나 뭐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떠나는 순간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한자로 이 중화 문명에 관한 온갖 거를 다 읽었는데 드디어 그 장소에 내가 간다는 거 이게 이제 뭐 그 어떤 감회를 일으켰을지 뭐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하면서 연암이 수많은 언어를 창조해내요. 진짜 연암은 언어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가 탄생돼요.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특징이 이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것이라고 작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호모사피엔스의 원초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가 그거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야기로 사람을 다 엮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능력이 내가 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능력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요즘 혼밥적, 혼술적 이런 게 많다는 건 이거는 호모사피엔스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어도 뭐 몸은 별 이상이 없는데 중요한 건 뇌에서 네트워크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자꾸 하나씩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문제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삶도 사실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은 진짜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뇌가 살아 움직이고 이제 이 노년이 이 쇠락이 아니라 뭔가 아주 지혜가 연구는 시기가 될 텐데 그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인간은 이 네트워크를 할 때만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말이 이 길어지려면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연암은 이 여행을 할 때 이게 한 몇백 명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여행인데 연암은 이제 여기서도 프리랜서니까 그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역관이나 뭐 마두배나 그다음에 의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섞이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의 언어가 일단 전체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된 건 부딪혀서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야기 능력을 잃어버려서 전부 다 예능을 구경하거든요. 근데 예능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야기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걸 막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느껴져요. 짧게 짧게 치고 빠져야만 이게 예능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경하면서 웃고 있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 제일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뭐 학점이 좋고 뭐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이 썰 푸는 애들이었어요. 정말 왜 뭐 바다에 빠지면 입만 뜰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한 학번에 하여튼 한두 명은 꼭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돌이켜보면 그 외모가 뭐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금은 그걸 일단 뭐 그 키가 너무 작았고 그래서 70만 넘으면 뭐 다 킹카라고 막 이렇게 고대 이 상황이 되게 열악했었어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고대 여학생은 뭐 여성의 범주에 또 분류도 안 해주고 뭐 여자 남자 고대 여자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막 예 그랬었는데 정말 말들은 너무 잘했어요. 진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썰을 잘 풀까. 그리고 이 학생회관에서 그 한 3개월만 신입생이 들어와서 3개월만 학생회관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뭐 이 미제국주의와 뭐 식민지 반봉권이 어쩌고 하면서 이 전 세계 정치 경제학을 막 이제 썰을 풉니다. 예. 다 주워들은 건데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서 선배들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그냥 선배들한테 들을 때 막 가슴에 사무치는 거야. 막 저렇게 멋있을 수가. 그냥 1년 선배 이런데 몇 년 선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1년 먼저 들어왔을 뿐인데 1년 먼저 들어온 게 대단했던 거죠. 1년 먼저 들어왔으면 그 학생이 던진 돌이 몇 개겠어요. 돌이 그 학생이 막 먹은 체류탄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거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뭐 이제 수업은 뭐 안 들어오는 게 더 멋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학생회로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앞 술집에 있었고 근데 거기서 정말 그 인생과 뭐 사랑과 그다음에 철학과 모든 걸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저는 그런 운동권도 아니었고 학생회관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질 않았어요. 도서관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갔는데 진짜 할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업을 들어가는 그 수업 들어가서 있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대학생활을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문이 안 트이는 거야. 말문. 예.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못하면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썰 푸는 걸로 정말 뭐 세상을 뒤집는다고도 혁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연애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우리가 이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근데 연암은 이제 일단 그 젊어서도 우울증 걸리면 나가서 사람과 만난다. 이게 우울증 치료의 정석이에요.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우울증보다 더 심한 병을 앓기 때문에 우울증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울증은 안 걸려요. 대신 몽유병 같은 걸 걸릴 수 있어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거든요. 그건 다 체험한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왜 우울한가? 네트워크를 못하면 우울한 거예요. 제가 동의보감을 배워서 아주 이건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인간은 행복하기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달콤한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달콤한 것도 금방 실증 나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고고 한 일주일도 안 가요. 인간의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좋아하냐면 계속 상생상극하면서 뭐와 접속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일찍이 터득한 게 연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행에 가서 뭐 신분, 나이, 국경 이런 장벽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접속을 하는. 근데 일단 사람과 접속하면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가 그 이전에는 이제 중국 갔다 와서 연행록을 쓰면 이렇게 언제 뭐 어딜 갔다 거기서 뭐 본 특별한 뭐 유적지 특별한 사건만 딱 기록이 돼 있어서 그 여행의 즐거움이라든가 언어의 새로운 창조 이런 거는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하일기는 진짜 여행이 말과 글의 향연이 되는 그런 텍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은 하루도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오늘은 어디까지 가고 뭐 이렇게 그냥 기록만 한 적이 없어요.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이. 매일 있었던 뭐 크고 작은 사건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장복이나 그 저기 뭐 창대 같은 하인들하고의 그 농담 따먹기 이런 거라도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역관들하고 밤새 주고받은 이야기 그런 거를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풍속이 막 그냥 이 왕조실록이나 다른 야담집에서 볼 수 없는 풍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들을 아마 활용해서 이 18세기 사극을 쓸 때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옵니다. 저건 열하일기에 어디를 지금 보고 본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쓰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재밌는 게 아 이 여행이 일단 여기서 열하가담 700리쯤 되는데 굉장히 이제 모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경에 도착했을 때 말들이 다 토하고 쌌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사람들도 뭐 다 골아 떨어지고 뭐 이거는 뭐 초토화 됐겠죠. 그런데 연암은 영경에 도착하자마자 유리창이랑 막 상방 코끼리 찾아다니면서 막 유람 계획에 막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느끼는 이 놀라움은 뭐냐면 이 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체력.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이 가공할 체력이? 예?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저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뭐 감기 몸살 이런 게 걸린 적이 없고 딱 한 번 피곤해서 소주에 마늘 타고 먹었더니 깔끔하게 나요. 그런 장면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늘 이 체력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데 그 다음에 이제 열하로 갈 때는 무방나흘로 가는데 무방나흘로 굶고 이러고 갔는데도 열하에 가서 반나절 자고 일어나서 6일 동안 막 또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뭘 써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그 이 체력에 대해서 늘 저는 이제 미스테리고 이걸 탐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신체가 될까? 제가 지난주에 그 지중해를 한 열흘 갔다 왔는데 아테네랑 크레테랑 바르셀로나 이렇게 세 군데를 열흘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으니까 이 정도 가면 되겠지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세 군데를 옮기고 돌아오니까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운이 퍽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나도 연암처럼 이제 매일 기록해서 지중해 일기를 좀 써야겠다. 하루도 못 썼어요. 하루도.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렇게 저기 밤에 잘 때 이렇게 이 수첩을 꺼내면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너무 또 가공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이걸 어떻게 매일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여행을 너무 잘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약간 우울증? 저는 태어나서 제가 우울해지는 거를 이렇게 처음 느꼈어요. 특히 성인이 된 다음에 뭐 10대 때는 늘 막 우울하고 짜증나는데 그거는 이제 우울증이 아니라 뭐 자기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뭐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중해 후유증인가 지금 이걸 열심히 지금 이 연구 중이에요. 임상 연구 중이에요. 너의 증세는 어떠하냐 지금 식욕이 돌아왔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의학을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화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이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면 이게 고립되고 단절이 될 것 같은 이걸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정도로 우리 체력이 참 저질이에요.
근데 연암 체력은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늘 이제 미스테리인데 현재 제가 지금 제 수준에서 터득한 거는 찾아낸 거는 연암이 이 44살까지 백수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밖에는 지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뭐냐? 그거는 청렴하고 가난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양생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생술의 핵심은 머리는 가볍고 몸은 좀 고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병장수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양생술인데 청렴하고 가난하면 뭐 여행을 하거나 할 때 자기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죠. 그리고 권력투쟁을 안 하면 머리에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켜서 하는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느냐 타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노동의 강도가. 현대인은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고 타율적으로 하는 일, 그 다음에 타율적이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돈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강도가 이렇게 높아져요. 내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면 이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연암은 그래서 저렇게 이 여행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자기가 갈고 닦은 그 지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밤새 뭐 토론을 하고 해도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냥 졸리운 것이죠. 그런 신체성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연경에서 열하로 갈 때 무방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열하일기 전체에서 가장 명문장이라고 하는 문장들이 쏟아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출고북국인데 고북구 장성을 밤에 나오며 이런 야상경에 고북구 장성을 넘으면서 그 감회를 쓴 건데 이게 이제 뭐 한문으로 쓰여진 5000년 내 최고의 문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장을 뭐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그 장성, 만리장성을 딱 보면 누구나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엄청나게 길고 크고 장대하고 이런 거에 압도당하는데 연암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성을 딱 보고 뭐라고 느꼈냐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럼 여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원혼들을 본 거예요. 근데 야상경이니까 이렇게 막 나무가 삐죽삐죽하게 있는 거 그걸 보고 또 어디선가 또 이렇게 음산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곳에서 일어났던 무수한 전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에 대한 탐복이라든가 뭐 만리장성의 위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문장은 연암이 아니면 쓰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평가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열하가 이제 어쨌든 핵심인데 열하는 지금 승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승덕이라고 치면 이제 피서지로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피서산장 그게 황제의 휴양지예요. 그 피서산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인데 중국은 뭐 일단 뭐 스케일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내리는 비는 빗방울도 간장종지만하다고 합니다. 그 열하일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맞으면 진짜 타박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데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중국에 있는 나무와 새싹들은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나무들이. 근데 자기가 중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물고기도 왜 큰 거예요? 자기가 중국산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기 미국에 가면 LA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복을 잡았는데 이만해. 그러니까 한 열을 먹을 만큼의 전복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전복들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긴 동해안이니까 작아지자. 그러면 여기는 태평양 근처니까 커지자 이렇게. 아니 이건 진짜로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거기 있는 생명체들이 스케일을 정한다는 거예요. 나무, 바람 이런 게 아예 스케일이 다르게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냥 뭐 허세와 뻥도 있는데 황제의 산장 이러면 그냥 이렇게 뭐 휴양을 하는 아주 소박한 행궁이다라고 기록은 돼 있는데 그 사이즈가 천하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산장 안에 천하의 그 명당에 있는 정자들을 다 옮겨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공간을 생각하는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까? 이 생명체들이 자기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고 여기는 아담한 나라고 여기는 오지고 이런 걸 스스로 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게 네트워크라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태어나면 조선의 땅과 하늘 대기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어떤 내부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뇌든 마음이든. 그래서 이 피서산장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막 돕니다. 근데 그 끝에 가면 이제 열하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강, 뜨거울 열자 하니까 뜨거운 물이 사시사철 나오는 그 열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엔 그게 유명해서 열하라는 명칭을 쓴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승덕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워낙 황제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유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와 피서지로 중국 안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관광을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열하야라고 생각, 열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간다 중국으로 그러면 무슨 만리장성 보러 가고 뭐 어디 저기 뭐 무슨 저기 서안에 가고 이게 아니라 열하부터 떠올려야 돼요. 조선과 중국이 이렇게 마주쳐서 생겨난 텍스트 가운데 열하일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8세기 중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려면 중국에 있는 기록보다 열하일기를 읽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텍스트를 만들어냈는데 한국인들은 그 텍스트와 장소성에 대한 아직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마음의 상이 없는 거죠. 그 이상한 이런 그 이상하다기보다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데를 갑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더 핵심인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열하가 너무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곳이에요. 중국에 뭐 1년에 천만 명 이상이 여행을 하는데도 하여튼 이제 그런 곳이 그런 데인데 이제 연암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인으로선 처음으로 고북구장성을 건너서 열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178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었던 거죠. 청나라의 절정, 그리고 황제가 열하에 있었고 연암이라는 대문장가가 이 여행에 참여했고 이런 게 딱 만나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열하일기라는 텍스트라는 거. 언어가 완전히 이제 막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하에서 연암이 보고 들은 걸 기록한 게 열하일기 전체에서 양이 엄청납니다. 하여튼 뭐 종횡무진을 해요. 뭐 그 한족 선비들하고도 밤 6일 동안 필담하고 이 길거리에 있는 요술 뭐 지금 뭐 병검 이런 거하고는 유도 안 되는 그런 요술 그 퍼레이드를 그걸 다 기록을 하고 또 이제 뭐 하여튼 태어나서 코끼리를 두 마리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코끼리가 눈앞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상기라고 하는 또 명문장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어난 제일 큰 사건이 판첸나마 대소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열하에 가서 뭐 위구르나 신장 티벳 이쪽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무하는 거죠. 근데 티벳의 불교 그 법왕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티벳하고의 이제 유대감을 구현을 해서 여기 가면 이제 황금궁전도 지어놓고 뭐 판첸나마를 위해서 뭐 티벳 수도를 옮겨놓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티벳 불교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왕을 초대했는데 이 법왕이 무려 6개월에 걸쳐서 이 자기 사절단을 거느리고 걸어서 와요. 티벳 수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만수절이라는 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이벤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게 밀교고 티벳은 굉장히 이적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오면서 뭐 호랑이도 감화시키고 뭐 하여튼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제 뭐 대이적을 행사하면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극진하게 모시는데 조선 사실단한테 은총을 베풀려고 법왕을 아련할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황자들도 못 만나거든요. 직접 아련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신단한테 준 거예요. 근데 조선 사신단한테는 이게 날벼락인 거죠. 조선은 불교도 그 이단인데 더구나 밀교라니, 밀교 법왕이라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하고 배려한 거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국인의 기질이 나타나는데 정말 조선인들은 정말 다이나믹해요. 배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이 부었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간의 힘으로 사는구나. 황제한테 어떻게 그냥 뭐 생각해보겠다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야만 중에 야만인 그 법왕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 예부 관리들이 너무 당황을 해서 이렇게 거의 강제로 질질 끌다시피 해서 가는데 가서 막 그 하인배가 일어나서 황제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합니다. 이게 진짜 목숨이 몇 개가 돼야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중국 황제한테. 예. 그런 식으로 막 엄청 무례하게 그 이제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걸 이제 연암은 뒤에서 아주 즐기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황제가 진노하면 전쟁을 일으키려나? 근데 잔치마당에 뭐 전쟁을 할 리는 없고 사신단을 남쪽으로 유배를 보내겠지? 유배가 제일 가벼운 거니까. 아, 그럼 이참에 강남 유람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찬스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생각해도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열일기 버전 중에 이 버전을 양반들이 특히 싫어했대요. 너무 장난기가 심하다. 그래서 요거를 빼고 필사를 한 버전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암은 지금 연암이 어떤 캐릭터인지 지금 좀 요 사건이 너무 잘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연암의 꿈과는 달리 그냥 그렇게 무례한데 황제가 그걸 다 참아줬고 그 법왕이 또 축원을 한다고 황금불상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통역이 너무 여러 겹으로 되니까 얼떨결에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갔다가는 우린 정치적으로 정말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제 역관들한테 이걸 팔아서 술을 먹어라. 그랬더니 역관들이 죽으면 죽였지 이런 더러운 걸 먹을 수 없다. 정말 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은 뭐 이런 이제 사회적 책임 그런 게 없으니까 니네들이 팔아서 먹어라. 우리도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노린내 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이 하층민들까지 청나라 알기를 개코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기죽어 살았지? 그거를 잘 모르게 됐어요. 우리를 뭐 한많은 민족이고 막 뭐 비령과 뭐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정말 간이 부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뭐 거침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을 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연암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연암의 글 중에 조선인의 술버릇. 그러니까 연암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오기로 했는데 술버릇 때문에 이제 잘린 친구가 있는데 연암이 계속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친구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술 먹는 풍속하고 계속 대비를 해봤어. 중국인들은 도수가 높으니까 잔이 작잖아요. 홀짝홀짝 먹죠.
그래서 연암이 이제 자기가 한번 이걸 뭐 보여준다고 이 홀짝홀짝 먹는 걸 큰 사발에다가 꼬량주를 부어서 원샷을 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몽고의 그 어깨들이 다 막 형님으로 모실 뻔한 막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중국은 하여튼 술 자체가 아니라 뭔가 풍치가 있고 그다음에 시를 주고받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얘기를 길게 하고 이게 독하니까 이렇게 막 벌컥벌컥 마실 수가 일단 없잖아요. 그런데 조선인들은 일단 술집에 들어가면 일단 그냥 술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대화고 뭐고 없어. 그냥 뭐 그때도 그냥 폭탄주 마시고 그다음에 마신 다음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다 때려 부시고 거기 집기를. 그래서 중국은 그 술집이 굉장히 아치가 있었대요. 그 이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 하는데 우리나라 술집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디선가 고주망태가 돼서 엎어져 있을 내 친구를 그리워하며 뭐 이런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암의 글쓰기는 진짜로 자기가 본대로 쓰는데 이거는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기꺼이 그 거기에서 뭐 단역이 되든 까메오가 되든 어떤 역할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불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뭐 압록강에 빠뜨린다, 땅에다 묻자 뭐 막 이러고 있는데 스파이, 황제가 보낸 스파이가 그걸 다 이제 엿보고 돌아갔어요. 그 장면을 이제 연암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다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당장 황제가 벌을 주진 않았는데 당장 짐을 싸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올 때는 이제 엄청 푸대접을 받으면서 옵니다. 갈 때는 막 극빈 대우를 받으면서 가고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거죠. 여기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하기도 합니다. 조선인이 티벳 불교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연암은 그 사건을 통해서 티벳 불교사를 다 취재해서 정리해놨어요. 열하일기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이걸. 조선인이 어떻게 그 이 만주족 외에 다른 오랑캐를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만난다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저작거리에서 하여튼 취재할 수 있는 만큼 다 취재해서 기록을 해놔서 열하일기 안에 아주 독특한 이제 역사 기록이 남겨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이제 티벳이 어떻게 해서 법왕이 다스리게 됐는지, 법왕은 승려잖아요. 지금 달라이라마까지 승려죠, 승려. 그러니까 그 역사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 시대에는 그거를 뭐 아무도 주목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중국과 티벳의 관계에서 이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연암은 어딜 가도 이제 유머를 구사하는 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뭐 재밌다 재미없다가 아니에요. 관직과 지위가 없고 지위가 없어요. 내가 이 거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내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누구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어우러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이 거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신분이나 어떤 권위 이런 거를 버리는 유연성, 거기서 나오는 언어가 유머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건에서 내가 어떤 뭐 꼰대 짓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를 만나든 웃음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 전략이면서 연암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자 스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연암은 모든 글에 이런 유머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게 권위와 그 엄숙주의로부터 해방된 신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백수라서 스트레스가 없었다는데 그게 바로 신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뭐 백세 인생, 정년 이후에 이런 게 되게 심각한데
노후대 책의 가장 중요한 건 신체를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신체가 유연하면 뭐 대단한 정규직을 했어도 딱 정규직을 그만두는 순간 동네 아저씨가 되고 동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규직을 오래 하면 몸이 그 시스템으로 딱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 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해요. 근데 난 지위와 뭐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단절이 일어나죠.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함은 이걸 진짜 10대 이후에 계속 훈련하고 그거를 삶의 기술로 적극 활용했다는 걸 이 열아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중국어도 못하고 얼마나 낯설고 뭐 신분 그 다음에 일단 지적으로 연함하고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힘이 있고 뭐가 뭐 돈이 많고 이래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뭐 이런 거죠. 이 요동벌판을 보고 열흘이 가도 산이 보이지 않는 이런 걸 보니까 아 여기가 정말 중원이구나. 우리나라에선 이런 땅을 찾을 수가 없죠. 뭐 나주 평야도 얼마면 가면 보일 끝이 보일까요? 끝이 이렇게 보일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열흘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평야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좋은 울음터로구나. 크게 한번 울어볼 만하구나. 그래서 갑자기 왜 운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이 그게 이르면 사무치면 뭐 어떻게 되냐. 통곡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요동벌판을 봤을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 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한 정이 지극한 경지에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유머면서 역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 통념을 전복하는 거, 그게 패러독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울음을 갓난아기의 울음에 비교해 보자. 갓난아기는 왜 태어나면 울까?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한 명도 울지 않는 애가 없잖아요. 다 껄껄껄껄 웃는 애 혹시 못 봤? 웃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다 죽어라고 울까요? 그게 그 옛날에도 그게 고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 갓난은 태어나서 보니 그때는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하니까 자기 부모와 친인척을 보니까 정말 인생이 너무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겠다는 게 뻔히 보여서 미리 운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아 태어났으니 이제 또 죽어야 되는구나. 진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회 또 윤회를 했구나 이런 장탄식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연함은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나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넓게 보였겠냐.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하다 폐호흡으로 딱 바뀌는 순간 그때가 이제 우주의 기운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그 호탕함 그러니까 이 시원함 통쾌함을 뭘로 표현해야 되겠냐. 웃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은 이렇게 몸 전체가 울리질 않아요. 웃는 거. 그러니까 온몸으로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동벌판하고 딱 이제 연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뭔가 거기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 이게 역설이라는 거야.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 제가 동의보감 때 명리학도 배우게 됐는데 이게 폐가 폐호흡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우주의 기운 그걸 60갑자로 표현하면 사주팔자가 됩니다. 이제 그 기운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명리학의 이치인 거죠. 또 이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웃음과 자기의 철학이 결합이 될 때 역설이 탄생하는 그런 문장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뭐 이게 대표적인 거죠. 청나라 문명의 정수는 기하조곡과 똥부스러가 있다. 그러니까 저것도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죠.
기와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기와가 허물어지면 이 기와가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해요. 그 다음에 똥부스러기는 저건 말똥이거든요. 말이 다 이동수단이었으니까. 말똥을 받아서 돈대를 만들고 천하의 아름다운 무늬를 다 만든다. 그럼 이게 왜 장관이고 정수라고 했을까? 저는 가난한 사람이 그 자기 삶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가난하면 우리는 되게 지저분하게 산다고 생각하냐. 가난한데 지저분하면 슬렁가요. 그거는 자기를 내팽개친 거예요. 근데 가난한데 공간이 너무너무 정갈하게 돼 있다. 이건 뭐예요? 거기에 지금 어떤 현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지금은 가난이 아니라 부자들도 저장 쓰레기 저장 증후군 이런 거 앓고 있죠.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집 안에 다 갖다 놓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사람을 피폐하는 것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데 연암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찰한 거죠. 가난한 곳에 가난한 집에 들어가도 너무 정갈하게 살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와조각 하나 버리지 않고 똥부스러기를 다 리사이클링하는 이렇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태평천하라는 거죠. 황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복지가 돈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쪽방촌에 사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정갈해질 때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은 다 현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와 현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 그래서 연암이 이제 그때부터 고뇌에 빠져요. 청나라의 이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태평천하를 이끌 수 있는가. 이전에 중국은 수시로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왕조가 이렇게 괜찮았던 왕조가 별로 없어요. 뭐 진시황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당나라 때 당현종 뭐 그 당태종 그때 이제 전성기.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황제는 알지도 못해요. 송나라 황제 아는 분 있어요? 송나라? 그리고 그다음에 명나라 황제 누구 알아요? 명나라 황제 그럼 누가 유명합니까? 주원자. 태조는 좀 아니까. 주원장은 막 성질 더럽기로 진짜 유명하죠. 주원장 아들이 영락제인데 우리나라 그 저기 이방원처럼 똑같이 조카를 죽이고 왕에 오른. 그래서 그 주원장은 남경에서 그 즉위를 했는데 거기 가면 주원장 유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요동벌판에 있던 군대 거기에 이제 군대를 배속받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다 싹쓸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북경으로 옮긴 거죠. 그게 자금성을 지은. 그 영락제는 그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잘 사실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이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는 어떻게 이렇게 연타로 시리즈로 이렇게 훌륭한 황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나. 지금도 민주주의인데 뭐 좋은 리더 아니 계속 10년 주기로 바뀌잖아요. 10년 이상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미국도 보고 뭐 다른 나라도. 지금 뭐 메르켈 총리가 십몇 년이라 그 대단히 특별한 경우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데 황제는 이 세습을 하는 건데 할아버지도 훌륭해, 아버지도 훌륭해, 손자도 훌륭해. 이런 일은 정말 인류 역사상 몇 건 없어요. 몇 건. 집안도 할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이 다 말아먹고 다 말아먹은 집안을 일으킨 게 손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띠처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는 자식을 왼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극이거든요. 나를 집 이겨먹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그 황제들이 다 아들한테 죽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원수인데 원수를 갚을 방법은 그 원수의 원수한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속삭일 때 예, 그 복수하려면 오래 살아야겠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겠다. 그래서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손자가 태어나면 이제 복수혈전이 시작됩니다. 예. 진짜 이게 다 아주 기본 패턴이에요. 광인이제 같이 대단한 황제도 위대한 황제도 아들은 뜻대로 못했어요. 장남을 가장 사랑했는데 장남이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황제 자기 스스로 폐위시켜버려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엉뚱한 아들이 이제 근데 뭐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자식을 한 40몇 명을 낳고 그 중에 반이 남자이면 이제 남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황자들끼리. 그래서 열매제가 올라간 게 이제 그 옹정제. 예. 그리고 옹정제의 아들은 이제 권륭제. 이렇게 해서 이 절정에 오른 청나라 문명을 보니까 정말 속이 쓰라리는 거죠. 우랑캐도 하는데 왜 우리 같은 이 문명 국가가 못할까? 이런 것도 있고, 예, 도대체 하늘은, 하늘이 선택한 것인가? 황제가 그 대단한 인물인 건 하늘이 선택하지 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미 그릇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교육으로는 그런 위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됐다는 건 이제 세자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춘기를 거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색잡기에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서른 전에 다 골골하다가 죽습니다. 예. 이런 게 그 황족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선택한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건 아, 하늘이 오랑캐를 선택했다는 건가? 이런 고민을 이제 조선 지식인으로서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하일기의 언어는 뭐 이제 그 유머와 그 스토리텔링의 그 제 능력에다가 철학적 사유의 그 어떤 심오함 이런 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여행기가 된 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만 쭉 있으면 그걸로 그 담론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화두를 밑에 깔면서 이 경쾌한 이야기 속에서 그것들을 삼투시키는 방식. 그래서 이제 연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연암은 어떤 그 절대적 가치 척도에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길이 어디 있냐 그러면 사이에 있다. 사이라는 게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그때 철학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80년대에는 연암 박지원 연구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변증법, 뭐 유물론, 관념론 이런 것으로 포착이 돼야 거기에 막 이제 의미 부여하는데 연암은 유물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관념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계급적인 어떤 뭐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이 유연성. 그래서 연암을 실제로는 사실 연구자는 아주 많았지만 연암의 저력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근데 지금이라면 이 연암의 철학을 노마디즘, 유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들레즈가 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서양의 형이상학, 플라톤주의를 전복하기 위해서 몽고의 초원을 달리는 유목민들한테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낸 그 이론이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제가 이걸 쓸 때 이제 그 들레즈가 딸이 철학을 좀 배워서 아, 그 유목민이 굉장히 서양에서는 어려운데 열하일기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매칭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뭐 하여튼 이제 열하일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수만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온갖 갈래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하여튼 제가 뭐 이 공간하고 그냥 여기서 마주쳐서 뭔가 이제 떠오른 얘기들을 한 건데 정리를 하면 제가 고전 평론가는 이
현대, 그러니까 현실의 현장과 만나는 그런 어떤 독서, 글쓰기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고 앞으로 뭐 4차 혁명 또 무슨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그것도 또 좀 망상인 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이제 기술적 조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지금 제대로 통찰하거나 납득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안에서 뭐 SNS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래가 두려우면 지금 내가 이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렇게 사유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은 이제 산업 자본주의와 다른 거는 이 목적지라든가 방향성이나 척도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SNS라는 것도 지금 뭔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됐는데 누가 그걸 주도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주도하는 것까지 다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고 밝혀지게 되면 다시 그게 와해가 되고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면 그걸 또 와해시키는 힘이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목적이나 어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어디를 향해 가는 그런 방식의 사유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목적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동양 사유에서는 이제 불교적 사유하고 되게 좀 연결고리가 많은데 미래를 향해서 또는 어떤 정해진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지금 이 여기서 이 삶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전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여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시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접속과 생성. 그게 이제 인연 조건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인연 조건이 바뀌면 자기 자신을 또 변환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유동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이제 언어, 열알개의 언어를 이렇게 다시 잘 살펴보면 이런 이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유머와 역설, 가치를 가로지르면서 서로 삼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웃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유머, 뭐 개그나 뭐 이런 재밌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내 몸이 이렇게 타자와 접속할 수 있는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밥, 혼술이 위험한 거는 이 접속의 유동성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 바꿔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뇌가 아주 즉각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뇌가 갖고 있는 회로의 다양성을 늘 이거를 일깨워야 돼요. 근데 뭐 내가 고립하고 단절되면 일단 뇌 회로가 지금 사라져 버려요. 이걸 복원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고립 단절되지 않는 것은 생명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그 유연하게 신체가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유머와 역설이라는 거죠. 어느 고정된 상식이나 규범에 사로잡히면 이제 우리가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나이가 든다고 꼰대인 게 아니라 그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언어를 훈련하는 이런 언어를 훈련하는 게 지성이다. 그러면 이제 우정이라는 가치는 뭐 당연해죠. 이제 이 우정은 요즘 많이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죠. 수평. 수직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수평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특히 공직에 오래 계신 중년 남성들이 제일 위험해요. 중년 남성들, 특히 이제 정규직으로 잘 나가신 분들, 운이 좋아서 그 사이에 잘리면 참 좋은데 중간에
그러면 이제 빨리 자기를 변환하는데 운이 나빠서 그냥 정년까지 쭉 가신 분, 60대에 그 경직된 몸으로 나오고 그 빈곤한 언어로 나오면 가족들이 일단 다 피하고요. 가족들이 집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요?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다는 거예요. 이 고립과 단절 속에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로 잘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백세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정규직일 때도 늘 그런 신체의 유연성, 수평적 가치, 그리고 우정이라는 이런 관계망 안에 들어가려고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권유사항이 아니고 생명의 기본권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립 단절되면 끝이에요, 인생은. 거기서 연금이 얼마고 뭐 내가 어떤 대저택에 있고 뭐가 다 소용없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깔려서 그냥 죽습니다. 예.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으면 고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방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그 가치가 핵가족과 이 사랑, 남녀 간의 애정 관계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함정이야, 함정. 예. 핵가족은 그야말로 핵이에요. 그 북한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핵가족이에요, 사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진짜 엄청 많이 폭발해서 지금 다 이게 1인 가족구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가족을 믿고 평생을 산다, 이거는 지금 너무 큰 그건 저기 뭐야 도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게 가족이에요. 형제들도 멀어지죠. 자식들은 독립해야죠. 부부는 뭐 10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관계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도 계속 뭐가 애틋하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전생에 빚이 좀 있는 거고 약간 호르몬 체계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불꽃처럼 시작해서 재가 되는 거잖아요. 재는 다시 타올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남녀관계가 사랑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그건 생리적인 그냥 기승전결의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부부는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잘 지낸다 그럼 뭐 동료고나 우정의 관계죠. 그건 우정과 의리로 사는 건데 그런 부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안 하거든요, 평소에. 막 뜨거울 때는 그냥 그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게 식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서로를 완전히 서로 경멸하는 게 애정관계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윤리가 없어요, 그 남녀관계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애할 때 쓰는 감정. 저는 이 동의보감 배우면서 동양고전을 배우면서 예전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했고 뭐 결혼 생활도 하고 했나 생각하면 너무 진짜 창피하고 진짜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정말 더럽고 치사한 감정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이 막 분출돼서 맺는 관계에는 그런 윤리가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혁명도 인간의 성과 관련 성을 컨트롤하는 거를 못 제도화하지도 못했고 다 금지하고 억압하는 거 말고는 못했어요. 레닌도 뭐 68혁명도 다. 그만큼 이 다스리기 어려운 건데 부부관계에다가 내가 노후를 다 맡긴다. 그거는 진짜로 인생을 포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서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능력을 갖는 게 핵심인 거죠, 사실. 아무튼 이 얘기는 그래서 우정이라는 가치 이거는 연습하고 내가 정말 거기에 나를 이렇게 네트워크에 몸을 던지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고 하는 고정된 것을 해체하면서 계속 접속하는 거 그게 유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이 능력이 이거는 뭐 기업이든 국가든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에서 이제 다 요구되는 이제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뭐 인공지능하고도 또는 뭐 사물 인터넷하고도 이 기계하고도 잘 접속해야 돼요. 기계를 왜 뭐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지금은 생명의 기준이 이런 생물 무생물의 단계가 아니에요. 생물 무생물의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기계도 생명이에요. 기계가 생명이 아니면 인간도 기계예요.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이 다 지금 밝혀졌거든요. 뇌가 움직이는 방식, 뭐 이런 호르몬 관계 이걸 넘어서는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는데 마치 나는 고귀한 생명체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성 이런 거를 연마하고 그런 점에서 열하일기는 저에게 정말 너무 많은 걸 깨우쳐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